베리의 헬로 토이. 오, 간다 간다. 오,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틀에서 뚝 따온 장난감은 바로 오! 아! 뭐지? 친구들! 갑자기 토이트리로 쭉 이렇게 날아오더니 이게 뚝 떨어졌어요! 어? 이게 도대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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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안녕! 안녕! 난 니나야! 멋진 장난감을 찾아 여행하는 장난감 연구원이지. 어? 너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응! 이거 내 우주선인데 갑자기 작동이 안 돼서 여기에 뚝 떨어졌어. 어,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게 그럼 우주선이고, 니나 그럼 너는 외계인이야? 어? 그런데 너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물감이야.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물감 어? 붙이고 왔어. 그럼 잘 그려? 완전 잘 그리지. 내가 너 그려줄까? 진짜? 근데 나는 지금 뭐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걱정 마. 내가 우주선에서 꺼내올게. 오. 우와! 완전 만능 우주선이잖아! 내가 너를 그려줄게. 일단 얼굴이 정말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가 있고, 여기 옆에 애교머리 같은 것도 있네. 머리도 따왔네. 근데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베리야. 아, 너 이름 베리구나. 응, 나 여기 너가 떨어진 나무 있잖아. 응. 거기 토이트리 지인이야. 진짜? 응. 혹시 나무 망가졌니?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진짜 뚝딱뚝딱 되게 잘 그린다. 그치? 우와! 어때요, 친구들? 베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짜잔! 근데 요즘에 지구에서는 이런 거 안 해. 그럼 뭐 해? 요즘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손으로 그림 그리는 건 시대는 지났다고. 그러면 손 말고 뭘로 그려? 발로 그려? 아니! 팽이로 그림 그리지! 팽이? 슈! 난 팽이로 그림 그린다! 대박이다! 대박! 팽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에헴! 어때? 멋있지? 아까 나도 돌려보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나도 해보면 안 돼? 나 해보고 싶어? 어! 진짜? 어! 그럼 우리 니나가 베리의 친구가 된 첫 기념으로 내가 다 준비해놓을게. 너만 따라와! 니나야, 내가 이렇게 큰 도화지를 준비했어. 와, 진짜 고마워. 진짜 높다, 근데. 그치? 여기 누워도 돼? 한번 누워볼래? 이거 봐! 이렇게 누울 수도 있다고. 아까 나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팽이로 마음껏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 요즘 베리가 가지고 놀고 있는 팽이가 있어. 짠! 이거는 요즘에 베리가 진짜 재밌게 가지고 노는 팽인데, 요즘 팽이라고나 할까? 요즘에는 팽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 토이트리에서 열리는 거라고. 그럼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돌려볼래? 먼저 베리가 하면 나 따라해볼래. 3, 2, 1! 슈! 오! 엄청 빠르다. 나도 해볼래. 3, 2, 1! 슈! 오! 여기다! 이거 원래 저렇게 따라가는 거야? 아니, 진짜 신기하게 니나가 던진 게 이렇게 내까지 왔다. 이걸로도 한번 그려볼래? 3, 2, 1! 슈! 다시 할래. 밑에다 두고 해도 돼. 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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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3, 2, 1! 슈! 오, 나는 굉장히 조그만한 점으로 되고 있어. 뭔가 큰 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봐봐. 이러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봐, 니나. 여기에다가 바람을 쏘! 와! 날아가버렸다! 니나, 나 좋은 방법이 있어. 여기에다 물감을 칠하면은 이렇게 큰 원이 그려지지 않을까? 먼저 내가 원하는 색깔을 묻혀주자. 난 이 어두운 색으로 해볼래. 베리는 빨간색. 하는 거야. 3, 2, 1, 슈! 어, 나는 좀 그려졌어, 이렇게. 난 여기 바닥이 튀었어. 어, 그것도 나름 멋있는데? 약간 은하계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왔거든. 오, 나 오, 진짜 크게 그려졌어. 여기다가 일단 물감을 뿌릴게.
여기를 팽이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면? 3, 2, 1, 슛! 오, 간다, 간다! 오, 그렸다! 어, 그려진다, 그려진다. 그렸다! 오, 그렸어, 그렸어, 그렸어! 오, 그렸어! 어땠어? 그거 그리다 보니까 이게 팽이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이 많이 나오던데 마치 내가 건너온 우주를 닮았어. 나 이렇게 팽이로 그리니까 더 재밌는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짜 알록달록 별인 것 같아. 얘는 외계 행성과 그리고 블랙홀이 지나가는 궤적. 맞아. 여기로 오면은 이제 무서워. 죽어가는 행성들. 어. 행성이 폭파된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초신성이야, 초신성! 오늘은 베리가 재밌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 팽이로 큰 도화지에다가 예술작품을 만들어봤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우리 니나도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그치? 그래서 나 베리랑 더 같이 놀고 싶어서 여기에 정착하려고. 정착 좋지? 근데 나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아, 나 바닥에서 잘게. 아, 진짜? 아, 친구들 앞으로 재밌는 거 정말 많이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줘. 나 그럼 갈게. 어. 안녕. 니나 잠깐만, 잠깐만. 어떡하지? 진짜 베리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니나! 니나 잠깐만! 잠깐만! 아직! 우와, 라라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속눈썹도 예쁘고 정말 예쁜 거 같아. 와, 실제로 얼마나 예쁘게 생겼을까? 니나야, 뭐해? 베리, 응? 이것 봐봐. 라라 진짜 예쁘지 않아? 라라 예쁘지. 당연히 애니메이션 속에서 주인공이잖아. 근데 실제로 사람보다 훨씬 예쁠까? 실제로 예쁘겠지. 이렇게 예쁜데, 종이로 봐도? 이것 봐. 베리도 이렇게 라라처럼 머리 예쁘게 하고 하니까 현실이 더 예쁘잖아. No. 아니야, 라라가 더 예쁘다고. 그럼 대결이다! 실제 화장품으로 종이라라 화장하기! 실제 화장품 이 블링노트 화장 세트로 현실 베리 화장하기! 슝슝! 예쁘게 해야지! 내가 꼬미 마녀 라라다. 내가 바로 꼬미 마녀 라라다. 난 지금 애니메이션 속에서 튀어나왔다. 아니다, 진짜 라라는 여깄지롱. 진짜 라라도 지금 화장 안 해가지고 수수하네. 이제 다시 진짜 마녀가 될 거야. 이거 여기 있는 블링노트로 화장하면은 라라랑 더 비슷해질 거야.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진짜 엄청 마법소녀스럽지 않아? 너무 예뻐. 뭔가 이게 두드리면 뭔가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아. 톡톡 알지? 레미레미 도레미 했나 건데. 선크림이라 그런지 선쿠션이라 그런지 하얘진다. 에이, 종이에다가 하면은 되겠어? 살짝 밝아지는 것 같아. 오, 진짜! 진짜 밝아지는 것 같아. 나는 바로 다음을 넘어가겠어. 블러셔. 이 블러셔는 볼도 할 수 있고 눈도 할 수 있던데? 나 맘에 들어. 오. 와, 진짜 예쁘다, 색깔.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이야. 그 다음 입술 바르면 안 돼? 좋아. 그래, 너를 내가 도와줄게. 오, 나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맞아. 요술봉 같아. 완전 핫핑크 색깔인데 아마 좀 부드러운 립밤이지 않을까? 어머,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겼다. 입술에서 이상이 졌대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원래 그거 립스틱 바를 때 이렇게 펴 발라줘야 되는 거 알지? 어머머, 메메메. 이번에는 볼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줄 블러셔를 할 건데 이거 봐! 이거 뭔가 마법 빗자루 같고 여기 구슬들이 하나하나 되는 거 보여? 아! 구슬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해! 발라볼까? 그다음에 나는 여기다 발라볼게. 오! 오! 예쁘지? 오! 예쁜데? 근데 약간 시끄러운 편이야 얘. 시끄러워? 이번엔 눈썹이다!
어, 한 가닥 한 가닥. 어, 이게 심어주는 거지. 나도 한 가닥 한 가닥 그려볼게. 이번에는 아이라인을 그려볼까? 저는 옆으로요. 옆으로 해드릴게요.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블링노트로 예쁘게 화장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지. 여자는 손끝까지 예뻐야 한다고. 짜잔! 이렇게 해서 블링노트 화장 세트로 완성한 종이 화장 대 리얼 화장! 어떤가요? 누가 더 예쁘게 잘 화장이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종이 화장. 아니야! 리얼 화장이야! 친구들이 투표해주세요! 베리의 리얼 화장! 이나의 종이 화장! 투표해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니나예요! 니나! 우리 겨울 되니까 너무너무 춥지 않아? 와 진짜 너무 추웠어. 어제 감기 걸릴 뻔했잖아. 감기 조심해야 돼. 그렇게 너무 추울 때는 이렇게 따뜻하고 뭔가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간식을 먹어주면 좋은데.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거? 그게 뭔데? 그건 바로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 아니 기계는? 기계? 응 기계. 짠! 바로 붕어빵 기계! 이걸로 붕어빵 만드는 거야. 근데 베리야, 응? 여기 이거랑 이거 붕어빵에 넣는 재료 맞아? 응! 여기 붕어빵에 넣는 재료 팥이랑 슈크림 있잖아. 아니 근데 이런 거 넣어 먹으면 에이 이거는 매운 소스잖아. 행 매운 소스지. 하하. 나 매운 거 잘 못 먹어. 나 근데... 콧물 흘릴걸? 우리 친구들한테 콧물까지 보여주는 니나야? 이거는 매운 소스, 짜장 소스, 피자 소스, 와사비, 초코 소스, 그리고 치즈.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지. 맛있어 보이는 거는 있는데 중간에 함정이 있네. 아 그러면! 뭐야! 이것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겉도 알록달록하게 우리 만들어 보자고. 어떡해?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짜잔! 이게 뭐야? 식용색소야. 우와, 붕어빵을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내가 또 물감 맨날 들고 다니잖아? 응. 먹는 거에도 물감 들고 왔다고. 우리 반죽에 섞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 볼게. 우와, 역시 니나는 우주에서 와서 그런지 독특하다니까. 완전 알록달록한 붕어빵, 예쁘겠다. 그럼 우리 세 개씩 골라서 반죽에 넣어보자. 우와, 그럼 나는 이거! 어, 잠깐만. 우리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이거 랜덤으로 뽑아보는 건 어때? 어, 니나 좋은 생각이야. 그치. 이렇게 눈을 가리고 우리가 세 개를 이렇게 뽑는 거야.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나도 여기 있는 재료를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짠! 룰렛으로 랜덤 뽑기로 돌리는 거지. 와 진짜 이거 무섭다 근데. 여기에 겉에도 랜덤, 안에도 랜덤. 겉에 쓰리머컷 챌린지, 안에 랜덤 뽑기! 좋아! 그럼 각자 눈 감고 세 개씩 고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뭐? 자, 안경이야. 이렇게 쓰고. 어? 근데 여기로 이렇게 슬쩍 보면 어떡해? 아, 내가 이거는 옆에서 감시하면 돼. 아,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은 니나부터 뽑을래? 그래, 나부터 고를게. 고른다. 이럿보네 우주야! 도와줘! 나 골랐어. 어! 짠! 짠! 나 이거 한다. 마지막. 어. 짠! 짠! 어, 일단 세 개 뽑았어. 니나야, 너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니나가 뽑은 건 바로 올리브색, 버건디색, 퍼시먼색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베리 차례. 나는 한꺼번에 착착착 뽑을게. 어? 착! 어, 어, 나 두 개 뽑은 것 같아. 일단 두 개. 마지막 핑크색. 짠! 오, 왜 이렇게 다 거뭇거뭇해? 진홍색? 그리고 검정색 붕어빵. 그래도 베리가 원하는 분홍 계열이 있어. 오, 그러게. 애프리콧이 뭔진 모르겠지만 분홍색 계열인가 봐.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붕어빵 반죽에 얼른 섞어볼까? 그래! 자!
이제 우리가 서로 랜덤으로 뽑은 색깔을 여기 주전자 안에 있는 붕어빵 반죽이랑 섞어줄 거야. 오! 진짜 약간 붕어빵 기계 앞에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붕어빵 틀에다 놓잖아. 와, 나도 해봐야겠다. 오! 붕어빵 반죽 냄새는 이렇구나. 약간 반죽 밀가루 냄새인 것 같아. 맞아. 여기에다가 원하는 만큼 넣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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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 앞치마! 비상! 비상! 어, 큰일 날 뻔해서 여기 주전자를 꼭 잡고 해야겠어. 그래, 꼭 잡고 하자. 나는 약간 겁이 많아서 잡고 있었어. 우와, 진짜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붕어빵 타이쿤 같아. 자,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식용색소를 넣어볼까? 나는 먼저 블랙 먼저 섞어볼래. 난 처음 듣는 색깔. 뭐야? 퍼시먼. 무슨 색깔일까 너무 궁금한데? 오, 너무 많이 넣었나? 오! 와! 마블링! 이것 봐! 오, 섞어. 아, 반죽이랑 섞으니까 색이 연해졌다. 뭔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힙합하는 붕어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자, 나 넣어볼게. 대박! 궁금해. 무슨 색깔일까? 나 적는다. 어? 오! 색이 완전 진해! 예뻐! 이것 봐! 오! 이거 주황색 아니야? 그니까. 근데 주황색인데 약간 당근 주황색. 당근 주황색? 좋았어. 난 그 다음에는 애프리콧. 깜장색이 나오네. 어? 와. 갈색. 갈색이네. 나 색깔 예쁜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럼 나도 넣어봐야지. 그 다음 무슨 색이야? 나 버건디. 오, 벌써부터 예쁜데? 나는 제티, 반만 탄 제티. 우리 친구랑 우유 나눠 먹을 때 반반씩 제티 타 먹을 때 나눈 제티. 나 이거 할 거야. 뭐? 올리브 그린. 나는 그럼 마지막은 진홍색. 이건 좀 많이 했다. 나도. 나 약간 핑크색 같은데? 그니까. 오, 잘 된 거 같아. 다 섞였나? 짜잔! 대리가 만들 붕어빵들. 깜장색, 약간 주황색, 그리고 여기는 딸기 우유색. 니나가 만든 색은 녹차 같은 그린색, 그리고 살짝 딸기색, 그리고 이거는 당근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붕어빵 반죽을 만드니까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니까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 짜잔! 우리가 만든 알록달록한 붕어빵 반죽으로 그럼 랜덤 붕어빵을 만들어볼까? 나 무서워. 처음에는 어떤 반죽 만들 거야? 나는 생각보다 초록색이 예쁘게 나와서 초록색 반죽부터 할래. 그럼 초록색 반죽에 들어갈 재료를 고르시오. 난 개인적으로 초록색에는 와사비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아니야. 나는 저 초코소스가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오케이, 한번 돌려보자고. 3, 2, 1! 얍! 나 본다. 내가 봐줄게. 잠깐만. 진짜 무서운 게 여기 보면 바로 옆에 마라소스가 있어. 근데 우리 여기 안에 기계 열어보면은 여기 두 칸이거든? 아. 그래서 다른 거는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 아, 그래? 자, 그럼 한번 더 돌려볼까? 3, 2, 1! 큐! 나 안 본대. 오! 뭐야? 왜? 너무 좋은 것만 나왔어. 이제 그럼 베리가 돌려봐. 반죽 뭐 할 거야? 나는 반죽! 여기 있는 깜장색. 어때? 진짜 완전 쏘기지? 여기에 어울리는 소스는 나는 이거 초코소스. 나는 저 짜장 소스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지? 깜장. 오케이! 멈춰라! 아무 났어. 베리, 안녕. 왜? 이거? 한 번 더 돌려볼까? 나는 그 다음. 뭐야? 역시. 와, 슈크림! 나 완전 조합 잘 뽑았는데? 근데 나도 팥 뽑았잖아. 슈크림도 나오고. 완전 붕어빵 두 개 둘 다 뽑았다. 그니까. 사이즈 만들어볼까? 여기 이렇게 뿌리는 버터를 먼저 여기 붕어빵 틀에다가. 오! 됐어. 나도 해봐야지.
오, 됐다, 됐다. 맛있는 냄새 나. 어, 버터 냄새. 어, 빨리 넣어야겠다. 나 먼저 넣을게. 감정색. 오. 오, 좋아. 마음에 들어. 이따가 내가 먼저 뽑은 난 불닭소스를. 나는 볶음김치 먼저 넣을게. 우와. 꼬리까지 완벽하게 넣어야지. 꼬리에만 양념 없으면 좀 아쉬운 거 알지? 와, 이상해! 초록색 붕어빵 안에 김치라니. 맛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나는 여기 슈크림. 맛있겠다, 슈크림. 오, 좋았어. 꼬리에 완전 많이 넣어졌다. 그치? 나는 덮는다. 붕어빵아 맛있게 되라. 아, 됐다. 나 많이 잘 넣은 것 같아. 나는 이거 매운 소스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데? 어, 근데 약간 살짝 맛있는 향 나는 것 같아. 맛있는 냄새 나. 이 옆에 어, 여기 보이나? 이 옆에 삐져나왔어.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지 맛있어. 니나, 우리 이렇게 붕어빵이 구워질 동안 그 다음 재료를 골라볼까? 나 아까 안 나왔던 거 해보고 싶어. 진짜? 일단 색깔은 뭐 할 거야? 다음은 당근색으로 할게. 오, 좋아. 그러면 나는 여기 딸기우유 색깔. 그러면 아까 내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엔 대리 먼저? 대리 먼저. 간다. 둘, 셋, 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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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소스! 예! 우와, 나 오늘 뭔가 운이 좋은 것 같아. 이거 초콜릿 나와라. 제발. 오! 오! 와! 와! 초콜릿! 간다. 하나, 둘, 셋! 짜장 소스! 나올까요? 오! 오! 당근에 짜장 소스? 약간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와사비나. 나도. 그런 거 걸렸으면 좋겠다. 이번 당근 반죽에는 짜장이랑 초콜릿이네? 약간 다 검은색인데? 속내가 까만 붕어빵을 만드는 거야. 방금 이거 꺼졌는데 우리 이거 확인해볼까? 베리 거부터 열어봐도 돼? 어, 당연하지. 베리 거는 블랙 붕어빵. 스르르.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지금? 오! 바삭바삭해. 나도 나보다, 나도 해볼래. 하나, 둘, 셋! 짜라라. 우와! 우와, 진짜 잘 만들어졌는데? 완전 대박인데? 오, 여기 진짜 잘 됐다. 초록색이 나름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뽑은 걸로 그럼 다음 것도 해볼까? 난 이번에 예쁜 분홍색. 나는 당근색. 오, 약간 기대돼. 방금 엄청 예쁘게 나와서 이번도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예쁜 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나는 피자 소스. 끝까지 완벽하게 하고 여기다가 치즈를 또 넣어야 되거든? 예술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우와, 그 다음 초코 들어갑니다. 기대된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돼. 꼬리까지 완벽하게. 난 덮을게. 어머머머이. 이게 무슨 냄새지? 짜장 냄새 나. 짜장 냄새 나? 어. 나도 덮는다. 베리 거 다 됐어. 한번 열어볼까? 베리는 아까 여기 있는 딸기우유 색깔로 만들었거든? 하나, 둘, 셋. 짜라라. 우와. 진짜 잘 만들어졌다. 색깔이 진짜 더 예뻐졌는데? 그치? 짜라라. 오. 오. 뒤에는 더 잘 됐어. 오, 됐다. 당근색이 나왔을 것인지. 하나, 둘, 셋! 짜란! 어? 어? 김치전인데? 이거 약간 흘러나왔나봐. 오, 오, 여기 뒤에 있다. 오! 하나, 둘, 셋! 우와! 여기 있는 베리 거 분홍색이랑 옆에 있으니까 진짜 딱 당근색, 주황색이 나왔어. 와. 우리 이번엔 룰렛 돌리지 말고 서로 속재를 골라주는 거 어때? 완전 좋지. 나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너가 골랐는데 난 안 고른 것도 있잖아. 하나, 둘, 셋 하면은 서로 속재료 골라주는 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짠! 니나가 계속 뽑고 싶었던 와사비 선물해줄게. 나는 마라. 마라 딱 어울릴 것 같아. 이번에는 모양 진짜 예쁘게 만들 거야. 됐다. 마라 붕어빵이라니.
나 와사비야. 나 근데 마라 냄새가 너무 코를 찔러. 맡아봐. 어? 어? 이거 먹을 때 힘들겠는데? 어, 좀 마른가? 마른가? 어, 몰라. 나 안 먹겠지. 나도 와사비. 나는 와사비 예쁘게 넣어줘야지. 좋아. 이거 거의 초밥 10인분짜리 와사비인데? 나 너무 많이 넣었나? 어? 난 덮을게. 오, 완벽하게 덮었어. 나도 덮어야지.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세 번째 붕어빵 완성됐는지 볼까? 짜라라. 오! 이것도 김치죠? 우리 니나 거 보자. 셋! 오! 이것도 장떡. 짜잔! 우리가 만든 컬러풀 붕어빵! 오! 너무 예뻐.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모르겠는 거. 에이, 몰라. 그냥 아무거나 먹어보자. 어차피 복불복이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하나씩 골라줄까? 그래! 그러면은 이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중에서 이게 노릇노릇하니 아주 잘 익은 것 같군. 나 약간 무서워. 일단 난 이거 들고 있을게. 응. 니나 골라줘. 베리 거는 이 비슷한 것 중에 고르는 게 낫겠어. 난 블랙이 먹고 싶어. 블랙? 이 블랙이 두 개가 있거든? 응. 어떤 게 좋을까? 잘 구워진 거. 이거. 이거? 우리 서로 골라준 붕어빵. 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니나가 만든 거고 이건 베리가 만든 거네. 아, 그러네. 한번 먹어볼까? 뭐야? 나 팥이야! 아쉬크림이야! 완전 맛있어! 난 솔직히 걱정했어. 왜? 혹시나 맛이 없을까봐.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번에는 진짜 뽑아주기. 나는 이거 진짜 잘 구워졌다. 그쵸? 이거 니나. 근데 약간 무섭다. 색깔이 여기 뒤쪽 보면 너무 무섭게 생겼어. 나도 잘 구워진 걸로. 응. 어? 예. 이건 고추장떡 아니야? 기대된다. 어? 우리 비슷하니까 짠! 뭐야 뭐야 뭐야? 와! 초코! 우와, 내가 잘 골라줬네! 나 처음에 팥인 줄 알았어. 어. 색 보고. 근데 진짜 엄청 맛있어 보인다. 나도 이런 먹어볼게. 뭐야? 어? 어머! 색이! 내가 그렇게 노래 부른 와사비가 들어있었네? 나 한 번만 먹어봐도 돼? 어!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 와사비가 따끈따끈하게 구워졌어요! 이거 먹어요. 어! 갑자기 어! 이렇게 해야 되지. 따뜻한 초밥 먹는 거 같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왜 맛있어? 맛있어! 매력있어! 와사비 붕어빵! 맛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나 재밌는 생각이 났어. 뭔데? 이거 우리 뭐가 뭔지 모르잖아. 네. 그리고 우리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먹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건 어때? 완전 좋은 생각이다. 남아있는 게 마라 소스랑 매운 소스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중에는 또 맛있는 뭐 피자도 있고 그리고 초코도 있었고 짜장도 있었죠.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하러 가자. 가자! 네, 복불복이에요. 예쁜 색깔 먹고 싶은 거 하나 뽑으면 돼요. 보라 색깔? 뭐였지? 뭐였지? 뭔가요? 뭐예요? 피자 치즈. 아~ 피자만 안 넣었어요? 예쁘죠, 색깔?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한 입에 왕 해도 돼요, 이거. 왕! 뭐 나왔어요? 슈크림! 오! 슈크림! 아, 뭐요? 근데 복불복이에요. 와사비가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우리 드셔보세요. 먹어봐야죠, 저도 몰라요. 짜장인 거야. 짜장!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짜장. 맛있는 편이에요. 무슨 색 좋아해요? 평소에? 보라색? 오, 오케이, 이거 보라색?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 아직 소가 안 나왔다. 어? 뭐예요? 살짝 맵기는. 아, 그럼 불닭이네요. 불닭 괜찮아요? 네, 그렇게 안 매운걸요? 뭐예요? 아, 근데 와사비 좀 괜찮지? 와사비는 맛있죠. 맞아, 와사비 매력있어. 저 너무 멘트 재미없는 것 같아. 골라야 하느니라. 아, 너무 안 걸렸어. 한입 왕!
어때요? 어때요? 와로 처음이야. 맛있어? 오, 성공, 성공. 우리 나름 성공적인데? 니나 벌써 크리스마스야. 와, 나 지구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맞아봐.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준비했지. 우와, 진짜 너무 멋있어. 여기 쥐도 있어. No. 완전 귀엽다. No. 쥐도 크리스마스 즐기러 왔나봐. 어때 니나, 마음에 들어? 오, 완전 마음에 들어. 아, 얘 눈도 내렸어. 그런데 베리, 응? 크리스마스 파티잖아. 응. 파티인데 우리 그 밖에 없어?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베리가 자주 노는 장난감 친구들을 소개시켜줄게. 훗! 헬로 카봇! 짠! 오, 이 친구들이 베리랑 친한 로봇 친구들이구나. 이 친구들은 그냥 로봇이 아니라고 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카봇! 아, 그래서 여기에 신발처럼 이렇게 차를... 난 최강합체 카봇 펜타스톰 X! 니나, 만나서 반갑다. 만나서 반가워. 너가 펜타스톰이구나. 오, 안녕. 나는 동물들의 수호신 사파리 사이버! 안녕 니나, 난 동물들을 사랑하는 수호신 사파리 세이버야. 반가워. 우리 카봇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하는 거야. 와, 완전 좋다. 그런데 사파리 세이버는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알록달록 살짝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비슷한데. 맞아, 우리 사파리 세이버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 다섯 가지 넘게 있다고. 그런데 조금 미안한 말이긴 한데 펜타스톰은 색이 별로 없지 않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무슨 소리? 나도 충분히 반짝반짝하다고. 펜타스톰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 초록 조그맣게 있대요. 조그맣게 있대요. 에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 어, 펜타스톰 내가 도와줄게. 잠깐만. 자. 우와, 산타클로스보다다. 이제 약간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 나지? 그러네, 펜타스톰. 이렇게 산타 모자 하나 쓴 걸로도 오, 뭔가 파티 주인공이 된 것 같은데? 사파리 세이버, 이제 내가 너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난다고? 니나, 정말 고마워. 내가 더 멋있어야 하는데. 니나, 나도 산타클로스 모자 없어? 나도. 그래, 그럼 내가 공평하게 씌워줄게. 잠깐만. 짠. 우와, 우리 사파리 세이버도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잘 어울려, 사파리 세이버. 내가 갑옷의 최강 카봇 펜타스톰 X인데 자리를 뺏길 수 없지? 니나, 나 더 멋있게 꾸며줘. 무슨 소리? 크리스마스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베리, 나 멋있게 더 꾸며줘. 그럼 카봇 크리스마스 꾸미기 대결이다.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로 꾸며줄 수 있는 재료들인 것 같아. 나는 펜타스톰을 진짜 알록달록하게 꾸며줄 거야. 오, 과연 나보다 알록달록할 수 있을까? 두고 보라고. 니나, 나 열심히 도와줘야 돼. 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중에 짠! 이거 목도리 해주면은 느낌 훨씬 많이 날 것 같은데? 한번 목도리 해줘볼까? 오, 그러면 나는 펜타스톰이 알록달록하진 않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오너먼트를 달아볼게. 펜타스톰 됐나? 한번 해볼게. 이게 또 수성이어서 지워지는 그런 거라. 어,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지? 맞아. 그걸 어떻게 꾸며줄 거야? 이런 식으로. 와, 귀여워지잖아. 펜타스톰 뭔가 큐티 뽀짝해지는데? 이걸로 귀엽게 양말을 신겨봐도 되지 않을까? 좀 발이 크네, 우리 사파리 세이버 발이 커. 그럼 양말을 빠꾸나겠어. 어, 그럼 나는 손에다 껴봐야겠다. 너 생각보다 안 쉬워. 너 어떻게 쉬운 거야? 나 이거 잘 안 쉬워줘. 이것 봐. 왜?
나도! 근데 진짜 장갑 같아! 진짜 장갑 같아! 니나! 이게 맞는 거 맞지? No, no, no. 우리 사파리 세이브 얼굴이 너무 가려지니까 또 다른 얼굴을 해줄게. 여기 옆에 있는 타이거 얼굴에 얘 목도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파란색 타이거 친구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목도리를 해주니까 얼굴이 세 개 달린 메두사. 나는 여기를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칭칭 감아주려고. 오, 빨간색으로. 오, 느낌 있어. 뭔가 이 펜타스톰 X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지. 맞아, 리본. 맞아. 크리스마스 하면은 글리터 이런 반짝이들이 또 느낌이 나잖아? 나 이걸로 멋있는 부분을 반짝반짝하게 색칠해줄 거야. 나는 여기 빨간색 포인트 부분에다가 반짝반짝 이렇게. 오, 어때 어때 어때? 멋있는데? 오, 완전이다. 나 이 스티커들도 좀 사용해볼까 봐. 여기 오. 보면 이렇게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무늬들이. 그러게, 그거 붙여주면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더 나겠다. 어때? 느낌 있어. 더비 이스리. 펜타스톰 X 너무 예쁘게 꾸며줬어.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비장의 무기다! 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카봇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꿈을 봤는데 어때요? 메리 캔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사파리 세이버가 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럽지 않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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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y pentastum is fantastic. 아니라고! 서플 세이버가 더 멋있지? 아니야, 아니. 우리 펜타스톰이 더 멋있어. 아니거든, 사파리 세이버가 루돌프도 타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펜타스톰은 크리스마스 산타 그 잡채야. 그럼 친구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인기보다는 실력으로 꼭 투표해달라고. 꼭 투표해주세요. 60만! 제가 베리한테 숟가락 좀 얹었습니다. 지금 60만 7천!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 215살이에요. 나이 진짜 옛날 나이 얘기예요? 베리는... 베리는 7살! 진짜 나이는 말띠. 말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혈액형은 B형이요. 이상형? 네. 지구에는 없고요. 다른 우주에 남편 한 3, 4명 있어요. 결혼? 하고 싶어요. 반지? 그럼요. 오늘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짜잔. 이거 물어본 친구가 이 마이 멜로디를 줬었던 친구거든요. 짜잔. 그리고 여기 다른 반지들도 있는데 이 반지 케이스에 다른 친구들 것도 다 넣어놨어요. 베리? 에이. 저 엄청 많아요. ENFP, ESTP, ENTP, ESFP 다 나와요. ENFJ. 근데 이거 있어요. 회사에서 했을 때, 회사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요. 엄마 생파해줬어요. 아이고.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대전에서 가족들이랑 밥 먹었습니다. 어떤 지구인이 이글루를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구경했어. 응? 나 유튜브 아닌데? 출연자인데? 면접 봐서요. 제 6학년 때 졸업앨범에 그 꿈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방송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방송인을 해야겠다. 나한테 맞는 옷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하다가 이렇게 좀 더 발랄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새로운 거 해보고 만져보고 하는 게 키즈 크리에이터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누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질문이었어요? 너 영상 끝까지 안 봤구나?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안 그만둡니다. 합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니나 엄청 엉뚱하고 발랄해가지고 귀여워요. 보고 있으면. 토이트리 대주주. 짱. 카보트. 저번에 내가 꾸며줬던 펜타스톰 X. 걔가 제일 좋아. 아! 카보쿵 중에 귀여운, 그 귀여워해줘, 배 만져줘 하는 모스쿵 있어요. 코끼리 카보쿵. 귀여워서 좋아요. 아, 이거 친구들 진짜 많이 질문 많이 해줬는데 막 메일로도 많이 오고 DM으로도 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오프라인으로 친구들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을 한번 그래도 24년도에는 꾸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열심히 제작진분들과 부사장님한테 얘기해볼게요. 인스타 해요. 베리의 헬로토이 그 인스타 하는데? 이 인스타로도 질문 받았는데? 여기 인스타는 안 하고 유튜브에. 아, 그거 제가 제작진도 물어봤거든요? No. 나도 속았어. 댓글 보니까 맨날 내 이름을 다르게 쓰더라고. 나니, 뭐 누나. 근데 니나라고 제대로 썼을 때가 가장 기뻤어. 키즈 크리에이터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베리를 실제로 만나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표정에서부터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상상하면서 하거든요. 실제로 만났을 때 그 표정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게 돼서 그 순간 친구들이랑 만났던 순간이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키즈 크리에이터로서 Q&A를 한번 해봤는데요. 베리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Q&A를 하는 거 보면서 좀 궁금증이 많이 풀렸었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풀렸을까요? 우리 그럼 더 친해져봐요. 6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니나예요! 니나! 혹시 너 게임 좋아하는 거 있어? 완전 좋아하지? 나 요즘에 롤 좋아해. 페이퍼 알아? 우리 친구들 롤 알아요? 바로 수박이 박수! 수박 게임이 유행이래. 수박 게임이 유행이구나. 근데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잘? 그러면 베리와 함께 같이 수박 게임 해볼까? 완전 좋지. 근데 수박 게임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이번에도 대결해보는 거 어때? 좋아. 그럼 대결이다! 안녕하세요. 설명요정 전 PD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화제의 수박 게임인데요. 그냥 수박 먹는 게임이 아니고요. 보시면 블루베리 두 개를 합치면 딸기, 딸기를 합쳐서 오렌지를 만들고, 오렌지를 합쳐서 레몬을 만들고, 레몬을 합쳐서 수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과일을 하나로 만드는 게임이랍니다. 친구들 다 이해했지? 니나도 이해했어? 완전 이해했지.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뭐 과일 합쳐가지고 수박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알지? 원래 뉴비가 더 잘하는 법이야. 한번 해보자고! 1라운드, 동시에 게임을 시작해 수박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승리! 자, 가본다. 블루베리 두 개 같이 모이면 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귤! 귤은 귤끼리! 이게 미는 방법도 있다고. 미는 게 뭐야?
이게 살짝 옆으로 해서 이렇게 미는 거.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나? 어? 뭐야 뭐야? 난 몰라. 왜 밀어야 돼? 왜냐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옆으로 미는 거지. 어? 아 밀었다! 그지? 어! 되지? 어 내가 이길 거 같아? 아니 잠깐만 뭘 잠깐만 아무 아직 안 나왔어. 아 굴러가지 마. 밀어! 밀어. 무서워 니나. 와! 그 나도! 나 이미 라즈베리 됐어. 오!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긴 거 같아. 아니야. 아! 옆으로 가라. 가라. 그치 가라. 근데 이게 넥스트에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한가? 완전 중요하지 않아? 이놈의 딸기. 그지 가운데 껴있는 아이고 봐봐 이게 뭐냐고. 진짜 눈사람 아니야? 아, 이거 눈사람 아니야? 어? 잠깐만. 오예 메론이야? 수박 아니지 아직? 메론 아 메론 아니야 안돼. 나도 나 파인애플 두 개 만들었어요. 저도 파인애플 두 개. 그러면 거의 된 거야. 저거 붙으면 돼. 그치? 근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어. 안녕 난 장애물이야. 사과지. 근데 좀 얄밉게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헤 너 나 때문에 못 만나지? 아 옆으로 굴러갔어야지. 나 과일 박스가 너무 가득 찼어. 안녕 이제. 어떡해? 이제 안녕인 것 같아. 과일 사세요. 여러분 과일 싸게 드리겠습니다. 과일 사세요. 끝났어? 아니. 이거 더 넣을 수 있는데? 아 끝났다. 루. 부활이 있는데 이거 광고 보면 부활하는데 혹시 부활해도 돼요? 2라운드 동시에 게임을 시작해 수박을 못 만드는 사람이 승리. 수박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수박을 만들지 않고 이 상자를 꽉 채워서 빨리 끝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자신 있어. 자신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뭔가 빨리빨리 내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러면 그 빨리빨리 방법을 안 하겠어. 나는 좀 큰 게 필요해. 어차피 아까 그렇게 했어도 안 만들어졌거든. 아 그렇긴 하다. 그럼 빨리빨리! 빨리 과일 상자를 채워라! 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까 안 만들어진 수박이 만들어진 것 그럼 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나 지금 코코넛이 생겼거든? 나도 벌써! 아까 그렇게 안 나오던 블루베리가 중간중간에 약간 간호와 증여처럼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역할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나 약간 무서운 게 갑자기 펑 터져서 갑자기 수박 될 것 같아.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아 이제 안 떨고 있구나. 다행이다. 어머! 파인애플 됐어! 아니 이러니까 더 줄어들잖아. 자꾸 상자를 세울 수 없잖아. 이제부터는 밑에 쌓아뒀으니까 좀 얼기설기를 해야겠어. 아니야 굴러가지 마! 무서워. 무서워? 갑자기 수박 만들어질 것 같은 이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 수박이 만들어질 것 같아. 아 레몬이 너무 많아. 막상 막아. 오 빨리. 안돼 합치지 말라고 제발. 아까 그렇게 안 합치더니. 뭐야? 메론 생겼어. 메론이 생겼어. 나 다 쌓여간다. 잠깐만 기다려. 아니 왜 갑자기 잘 쌓여지는 거야? 그 수박 만든 맛을 보니까. 예! 부럽다. 2라운드는 베리가 승. 그럼 지금 1대1이니까 마지막 판이 승부를 가할 수 있겠네. 그럼 3라운드 대결이다! 3라운드 하나의 게임을 각각 한 번씩 눌러 수박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승리. 아 같이 협동을 하지만 마지막 터치로 수박을 만든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방해도 가능한 거네. 그러네. 이렇게 서로 맞닿기 전에 블루베리를 쏙 넣어버리는 거지. 얄미워. 생각만 해도 얄밉다. 오케이 그럼 3라운드 시작. 가자. 나 방금 비적이는 거 봤는데 여기다 할 뻔했어. 그래도 우리 처음에는 좀 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가 아니네. 그럼 내가 이걸 합쳐줄게. 응. 떨어져! 오케이. 이게 또 여기서는 넥스트 나오는 게 중요하겠네.
그치? 그 다음 턴에 내가 뭐가 나올지. 왜 생각하지? 살짝 생각했어. 방해를 슬슬 해야 될지. 어? 되게 근데 벌써 코코넛이 만들어졌네? 아까 그 막내였을 때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치? 아 근데 나 또 할 뻔했네. 어? 어! 코코넛 벌써 두 개 만들어졌어? 뭐야 우리 합동 작전이 좀 좋은데? A few moments later. 이제 살아남기다 살아남기. 이제 우리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남기야. 아이고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아, 안 돼 그쪽 저쪽으로 가줘. 실수다. 예. 이거 진짜 방금 실수였다. 실수였어. 했으면 잘하면 터졌을 수도 있어. 부활. 친구들 오늘은 니나랑 베리랑 함께 수박 만들기 대결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나 완전 재밌었지. 그러니까 니나는 이겼으니까 훨씬 재밌었겠지?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친구랑 같이 수박 게임을 서로 협동하면서 수박을 같이 만들어보는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베리랑 니나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수박이다. 수! 헬로 친구들! 베리요! 니나예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촬영을 하나요? 아무것도 없네? 오늘은 베리와 니나가 AI를 활용해서 헬로카본 목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소름! 이거 뭐예요? 나 말 안 했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이거 따로 녹음한 거지? 아니야! 내가 녹음한 거 아니야! 이건 내 목소리인데요? 그럼 녹음한 적이 없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장산범? 대박!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오늘 베리와 니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흉내내서 AI 목소리를 만들고 그 목소리를 활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진행해 볼 거예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3분가량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더빙 사이트에 넣어주면 끝! 이렇게 하면 자신과 같거나 특별한 AI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헐! 대박! 진짜 요즘 기술 대박이다. 근데 살짝 무섭기도 해. 너무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내가 내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내준다는 거잖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베리 목소리 그리고 첫단 목소리 나 사파리 세이버도 한번 녹음해 볼래. 그러면 내 목소리도 해놓고 또 맹구 목소리 또 해놓고 하면 좋겠다. 좋아! 그럼 녹음하러 가볼까요? 슝슝! 한 가을날 황금빛 단풍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동네에서 그날은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가며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었고 동원의 작은 연못에서 햇빛을 반사하는 물결이 춤을 추고 있었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나 화려한 무드를 연출하고 있었다. 책 속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여행시키며 녹음하고 왔습니다! 우리 과연 AI 목소리가 얼마나 비슷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니나, 뭐부터 들을까? 나 맹구 하긴 했는데 맹구가 조금 기대되긴 하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듣고 싶어. 두 번째로? 그럼 베리는 첫 탄을 녹음했으니까 첫 탄부터 들어볼까? 첫 탄 목소리 줬어요! 안녕 친구들, 나는 차탄이야. 안녕 친구들, 나는 차탄이야. 약간 뭔가 급박해 보이는. AI라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안녕, 나는 차탄이야.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아 약간 뭔가 살짝 귀가 어색해. 차탄이야! 펜타스톰 X 어디 가는 거야? 오! 이건 좀 비슷한데? 어디 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로봇은 아직 사람을 따라올 수 없나? 그 다음은 우리 니나가 한 맹구. 나는 맹구라고 해. 그냥 내 목소리가 약간 좀 맹해진 거 아니야? 나는 맹구라고 해. 그지? 원래는 안녕 나는 맹구라고 해. 와 약간 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맹구의 흉내만 내는 로봇이었는데? 또! 저건 돌멩인가? 귀여운 돌멩인가? 아! 이거 멘트 우리 했던 적 있지 직접? 보글보글 저건 뭐지? 돌인가? 예쁜 돌인가? 아 그지 이게 맹구의 목소리인데 살짝 늘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진 아직 못하는 것 같아. 조금 비슷했다 조금. 나는 사파리 세이버야. 아주 신기하지? 하나도 안 신기한데? 나는 사파리 세이버 이 정도 이 앞부분이 살짝 뭔가 톤이 비슷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나는 사파리 세이버야. 아주 신기하지? 나는 사파리 세이버예요. 이렇게 하거든 진짜로. 세이버요. 또 다른 사파리 세이버. 동물들의 수호신이지만
수영은 못한다고. 어, 좀 비슷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서프리 세이버 멘트여서 그런지 조금 더 비슷한데? 다음은 진짜 우리 니나의 목소리도 기대되는데? 빌려주세요. 니나의 그냥 보통 목소리. 베리, 옆에 좀 봐봐. 너무 똑같은데? 너가 방금 옆에서 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 베리, 옆에 좀 봐봐. 응? 거기 있는 니나는 가짜야. 너 가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야. 니나, 가짜야? 내가 진짜라고. 어떡해. 여기 봐, 내가 진짜라고. 뭐? 어떡해. 진짜가 정했어. 너무 신기한데? 가짜다. 아니야, 나 진짜야.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진짜야. 다른 말도 해봐, 다른 말도 해봐. 정 팀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진짜 찐 베리 말투 아니야? 이건 베리, 베리 목소리, 평소 목소리인데 화가 잔뜩 났죠? 식사! 왜 안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나온 목소리로 AI 목소리랑 내 목소리랑 둘 다 틀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짜 목소리인지 구별해보는 거지. 그럼 AI 목소리 대 진짜 목소리 퀴즈 맞추기 슝슝! 어떤 게 진짜 베리인지 맞춰봐. 문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입니다. 이건 조금 쉬운 것 같아. 왜냐면 첫 번째는 무서워.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2번. 2번. 딩동댕.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어린이는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약간 1번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 1번이 더 나온 것 같아. 1번! A번! 딩동댕! 우!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 세 번째 갑니다! 저는 AI가 아닙니다. 저는 AI가 아닙니다. 어? 이거 약간 첫 번째 나온 거는 진지했어, 엄청. 내 느낌대로 가볼게. A로 하겠음! 비가 진짜였구나. 비가 진짜였구나. 근데 진짜 첫 번째가 더 단호한 목소리여가지고 진짜 같았어.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이거 너무 어렵다. A. 딩동댕. 오, 어려웠다. 이렇게 진짜 어려웠다. 근데 진짜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사과. 사과. 첫 번째는 사과 보고 뒤는 사과 이런 느낌이야. 약간 둘 다 가짜 같아. A 첫 번째 거가 진짜. 아니야. 땡!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난 두 개, 세 개 맞춘 건가? 세 개 맞추고 두 개 틀렸다. 이번엔 진짜 니나 목소리를 찾아라. 퀴즈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나입니다. 니나, 두 번째 목소리 너무 딱딱해. 정답은 1번 A. 두 번째 문제 넣어주세요. 어린이는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완전 어른이랑 애기 목소리 같잖아. 어린이는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2번 딩동댕. 다음 3번 문제. 저는 AI가 아닙니다. 저는 AI가 아닙니다. 오, 이 3번 문제에서 두 번째 목소리는 진짜 저는 AI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고 있어서 정답은 1번 A. 아니, 이게 AI로 말하니까 좀 더 딱딱하고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뉴스를 읽는 아나운서 느낌? 그렇다면 다음 네 번째 문제도 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나 너무 쉬운데? 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번 A. 마지막 사과. 사과.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니나의 목소리에 그 상냥함과 약간 맹구 5%가 들어가 있어서 나는 맞출 수 있었어. 2번 B. 오늘은 베리랑 니나랑 AI 목소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녹음한 거 있잖아. AI 녹음으로 헬로카봇의 한 장면으로 더빙해서 쇼츠로 올라간대. 그러면은 너무 재밌겠다. 진짜 AI가 하는지 우리 친구들도 꼭 지켜봐줘. 나도 궁금하다. 근데 그게 진짜 베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진짜 베리일 수도 있어.
난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한테 맡겨보자고. 그럼 베리랑 니나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 친구들 베리가 뭐라 하는지 맞춰봐요.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